오늘은 저기 누가복음을 여러분들께 좀 같이 나누면서요. 제가 목표하는 바는 그거예요. 누가복음을 보면서 참이 1시간 반에 이 누가복음을 뚫는다는 게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제 욕심이 과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하여튼 준비는 많이 했어요. 하다 보니까 어떻게 이걸 엮어야 될지 막 그래가지고 오늘 계속 막 이거를요. 이렇게도 엮어보고 저렇게도 엮어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시간은 가고 막 결국은 나중에 보면 6시 막 10분 이렇게 됐더라고요. 그랬는데, 하여튼 오늘 그 목표하는 반은, 예, 여러분도 내일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8시 반까지를 마치려고, 예, 목표는 삼았는데, 예, 감동이 되면, 예, 더 오버할 수도 있고, 또 오버하면 여러분이 싫으시죠? 예, 하여튼, 같이 나눌 건데요. 그러니까 제가 목표하는 바는 이거예요.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른 복음서도 아 성경을 이렇게 보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예, 아셔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봤다고 누가복음이 뚫리면은 뭐 성경이 뚫리면은 다 강의만 듣게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읽으셔야죠. 그죠? 읽고 큐티를 하셔야 되고 예. 그런데 왜 이런 강의가 필요한지에 대한 맛을 잠깐 보여드리면 이런 거예요. 어제 본문이었어요. 어제 본문에 큐티하셨어요? 어제 본문이 무슨 내용이냐면 세 가지 내용이 있으셨어요. 세 가지 내용이 있었어요. 뭐냐면 뭐 빌라도가 어떻게 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 유대 사람 핍박했죠. 그래가지고 그 피를 제물에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하고 또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사람들이 죽고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들 예수님 보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졌길래 예? 이런 일을 당했습니까? 하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그 사람들이 죄가 너무나 많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도 그렇게 될수 있다. 그러니까, 네 자신을 알아요. 너희들도 그런 일을 당하지 말라는 법이 있냐. 예. 남 탓할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해결해야 된다. 그 내용이 하나 있었고요. 그 밑에 보면 무슨 내용이 있죠?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비유? 그 포도원이 있는데 거기다 뭘 심어요? 포도나무를 심어요? 무화과나무를 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심어가지고 3년을 기다려줬죠? 뭐 맺으라고? 예, 열매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못 맺었어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어떻게 한다고 그러죠? 찍어버려라. 예, 그랬을 때그 농부가 어떻게 해요? 1년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뭘 말씀하시냐?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말씀이 있었고. 그 다음에, 예, 한 사건은 또 뭐였죠? 회당에 안식일날 누가 있었어요?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손못 쓰는, 예, 여인이 있었어요. 예, 여인 아닌가? 어제? 허리요. 허리군요. 고창병 되니까. 그 허리. 그래가지고, 어떡하죠? 그 여인을 고쳐주시잖아요. 고쳐주시잖아요. 하여튼 그 내용들이에요. 그 내용들인데, 제가 어제 제자 훈련하면서 너무나, 야 정말 이게, 농사를 지어봐야 이, 또 이게,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안다고. 여러분, 이 본문이요. 누가복음 13장에서 뭔가 좀 이상하죠? 이 13장이 그러니까 포도원에 그 심은 무화과나무 이 비유에서 뭐가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집사님 뭐안 이상하세요? 그죠? 뭐가 이상하세요? 예. 그것도 있고 또 이거 제목이 이거 제목이 뭐예요? 포도원의 심은 뭐예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그쵸? 이상하죠? 그게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나무를 심죠? 예? 정성스럽게. 예. 근데 여기서는 개인적인 왜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거기는 내 묵상에 들어가면 돼요. 예. 상상력을 발휘해서 해도 되는데 그런데 아무튼 결론은 뭐냐면은 그이 무화과나무가 뭘 맺지 못했어요?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묵상을 하면 거기서 그게 끝나는 거. 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을 도와드리려는 부분이 뭐냐면 이거예요. 왜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냐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무화과 나무. 뭘 지금 이 본문에서 뭘더 강조해 주려고, 뭘 말을 해 주려고 포도원, 예수님께서요. 예수님께서. 아, 이래 되잖아요.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지 않았다. 그래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도 메시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는데 열매가 맺히지 않았다. 이게 뭘 말씀하시려는 걸까요? 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한 집사님이 저기 전원주택에 사세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포도를 진짜 심어가지고 포도를 이렇게 포도나무를 그 경작을 하시는 거예요. 하시는데 이분이 뭘 말씀하시냐면 포도나무하고 무화과 나무 비교를 하면 이 포도나무는요, 그러니까 한마디 그 여성같이 이렇게 곱게 딸기듯이 예? 정성을 들여서 비료를 주고 땅을 개간하고,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아무 데서나 이렇게 잘 크는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포도나무는요, 좋은 밭에서만 나는 거예요. 좋은 밭에서만. 좋은 햇빛 받고, 예, 좋은 땅에서 좋은 비료 먹고 정성을 다해줘야지만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는 게 뭐예요? 포도나무, 포도나무. 무화과나무는요, 아무데나 심어도 돼요. 예, 그럴 것 같아. 근데 그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려고 뭐냐면 지금 그 좋은 땅에다가 정성을 들여가지고 비료를 주고 정성을 들여서 가꿨고 정성을 들여서 그 포도나무를 가꿔줬어요. 돌봐줬어요. 근데 그 포도나무가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좋은 비료 주고 그렇게 극진히 정말로 해줬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당장 찍어버려야죠. 예. 그 뭐가 아까운 거예요? 땅이 아까운 거예요. 땅이 지금. 땅이.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래요? 예.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여러분 성경 갖고 오셨죠? 자, 7절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게요. 13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려라. 이렇게만 얘기가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 한번 보세요. 뭐가 있어요?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예? 어찌 땅만 버리게 하겠느냐?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이렇게 좋은 땅에서 이렇게 좋은 비료 먹고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있었는데 아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적용해봐요. 이제 정말 분당우리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에서 좋은 담임 목사님의 정말 일주일 동안 씨름하시면서 고충하시면서 그 준비하신 말씀을 주일날 그렇게 먹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렇게 신앙 강좌까지 열어주시고 그렇죠? 또 여러분 큐티 한다고 또 큐티 막 이런 특강까지 해주고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굴 찍어요? 절 찍어요? 누굴 찍어요? 예? 나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와가지고 또 큐티 강의 듣고 하는 듣는 건 이제 많아지는 거예요. 배우는 건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뭐안 해? 큐티 안 해.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찍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뭐라고 하죠, 주님? 1년 동안 한번 더 보자. 예? 1년 동안 한번 더 보자.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요, 그냥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고, 포도원에 왜 무화과 나무지?부터 질문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이걸 이해하니까 본문이 좀 어떻게 다가오세요? 예, 네, 권사님, 집사님? 어떻게 다가오세요? 좀 가까이 더 다가오죠. 그러세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우리가 그냥 읽는 게 아니고요. 이게 이제 뭐예요? 우리가 배경을 좀 알고, 조금 더 지식이 있고, 상황을 알고, 문화를 알고, 그거를 이해하면 성경이 조금 더 흑백이었던 성경이 이제 좀 칼라로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도와드리려는 거예요. 그런데 칼라가 아무리 이게 칼라로 보여도 그걸 여러분이 먹고, 보고, 읽고 해야지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지. 그쵸?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이 그런 시간인 걸 기억하시고요.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을 보기 전에 한번 큰 그림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신약이 여러분 신약이 전체가 몇 권이죠? 27권이에요. 그래서 신약이 어떤 책들이 있나 보니까 그래서 크게 신약은요 장르에 따라서 네 개를 분류하기도 하고요. 근데 크게 세 개로 분류하기도 해요. 어떻게 사복음서하고요. 빛이 되게 예, 여기죠? 사복음서하고
그다음에 크게 서신서하고 그다음에 예언서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떤 분은 역사서라고 이렇게 신약에서 역사서라고 말하기도 해요. 예, 하는데 그렇게 분류하는데 그래서 사복음서에는 뭐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죠. 그래서 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예,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생겨요? 교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고 확장되고 전파되고 예, 그걸 다루는 게 사도행전이죠. 그러면서 교회가 생기니까 그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거 아니에요?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들을 향하여서 편지를 써요. 예, 사도들이. 그래서 그게 서신서죠.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그럼 이 교회들이 이 말세에 주님 오시기 때, 올 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떻게 이 세상이 예, 종말이 오느냐 하는 것을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7권이 신약성경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걸 조금 더 장르를 구분해서 보면은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사복음서. 예, 사복음서는 자, 뭐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어요. 복음. 그래서 이 사복음서는 쉽게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을 놓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특별히 세 개를 뽑아요. 그게 뭐냐면, 이 마태, 마가, 누가를 뽑아서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거를 공간복음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공간복음. 그러니까 왜 공간복음이냐? 왜 마태, 마가, 누가가 왜 공간복음이냐? 이 마태, 마가, 누가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행한 것을 예,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장소가 흘러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그래서 공통된 어떤 보는 눈이 있다 해가지고 공통적으로 보고 있다 해가지고 마태, 마가, 누가를 묶어서 공간복음이라고 해요. 근데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근데 그럼 요한복음은 왜? 같은 복음인데 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에 안 넣냐? 예, 요한복음은요. 같은 시간의 흐름 속에서 예수를 보지 않아요. 예, 예수님을 보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장소가 흘러가는 공통적인 상황 속에서 예수를 보지 않고 요한의 경우에는 독특한 시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이 요한은 예수님이 행한 이 표적 그리고 예수님이 행한 이 말씀들을 가지고 특별히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다. 신이라는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본질, 예, 그는 근본 하나님이셨죠. 예, 이 하나님이라는 이 신성을 강조하는 특별한 독특한 예, 그런 보는 그 시각이 있어서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을 넣지 않고 따로 빼는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라고 말할 때 요한복음이 들어가고 공간복음이다 라고 말할 때 이제 마태, 마가, 누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은 이걸 엄밀히 말해서 사도행전이 역사냐? 역사적인 시각으로 교육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신학자들은 막 논쟁을 해요. 근데 어쨌든 쉽게 사도행전은 그러니까 사도들이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루어졌던 예, 그 일들,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예,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교회가 박해를 통해가지고 흩어지고 흩어진 교회들이 안디옥을 통해서 유럽으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해놨다 해서 역사다, 교회의 역사다, 초대교회의 역사다 해서 이 한 권을 우리에게 역사서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어떻게 오늘 여러분들에게까지 복음이 흘러왔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 복음이 어떻게 진보하고 확장하는지를 알 수 있는 특별히 이 복음이 확장됨에 있어서 이 복음을 확장시킨 큰 주체가 있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만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그럼 이걸 보고 오늘 우리 시대에도 성령이 어떻게 일하시겠다? 어떻게 확장돼서 이 복음을 끌고 나가시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알게 해주는 너무나 중요한 책이 사도행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각 교회들, 그 사도행전을 통해서 세워진 그 교회들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성도들 간의 문제도 일어나고 그렇죠? 은혜도 있고 이 모든 그러한 이 목회와 관련된 교회와 관련된 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서신서인데 특별히
바울이 서신서를 많이 썼죠. 왜? 바울이 특별히 개척한 교회들이 많으니까 그 교회를 향해서 예, 바울 서신을 쓴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동서신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바울이 아닌 다른 사도들이 쓴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이 공동서신은 그 특정한 교회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에까지 주변 교회가 회람이 되었어요. 여러 가지 둘러 이렇게 서신들이 예, 전해지면서 함께 그 서신들을 읽었어요. 그래서 공동서신이라고 하는데 이 공동서신은 제자들 중심으로 기록된 서신이에요. 이게 복음서예요. 복음서. 그럼 여기서 오늘은 우리는 뭘 보려고 하냐면 이 복음서 부분을 보려는 거예요. 복음서 부분을 보는데 특별히 이런 질문이 드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4복음서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아까도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굳이 복음서가 4개야 하냐고요. 4개. 그러니까 복음서가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하나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지금 묵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읽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 엄밀히 말해서 자 우리 마태마가 누가복음 중에서 마가가 제일 먼저 복음서를 썼거든요. 썼고요. 누가는 이 마가가 쓴 이 복음서를 읽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마가도요 로마에서 바울과 예, 그의 말년에 같이 있었어요. 예. 그리고 이 누가도 이방인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누가도 평생에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들었었어요. 예. 그러면 이런 모든 것을 정황을 생각해 볼 때에 마가는 제일 먼저 복음서를 쓰고 그리고 나서 누가는 아마도 그 마가가 쓴 복음서를 읽었을 거예요. 읽고 또 그 당시에 이 예수와 관련된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서들이 아마 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좀 이따 1장을 보겠지만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읽고 그런 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기술한 것을 봤다라는 부분이 누가 보면 1장에 나오잖아요. 1절부터 4절에. 그런데 왜 누가가 또다시 또 하나의 복음서를 왜 쓰냐고요? 왜 누가가 또 하나의 복음서를 써야 하냐고요? 예. 왜 쓰는 걸까요? 왜? 왜? 예, 그걸 알려고 여러분 오셨죠? 예, 그걸 알려고 오신 거예요. 예, 오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아내가 보시는 예수님, 또 남편이 보시는 예수님, 이 박영환 목사가 보는 예수님, 그리고 이천수 목사님이 보는 예수님이 다 똑같을까요? 똑같아요? 똑같죠. 예. 팩트로서는 똑같아요.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요. 예. 내가 실존하고 있는 삶의 문제 속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난 예수님은 어때요? 다 다르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삶이 너무나 풍요로워요. 아무 근심 걱정 없어. 그냥 예수님이 그냥 하나의 종교 생활처럼 그냥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아 예수님 아,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의 삶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가난하고 내일 당장 어떻게 이 계약이 될지 사업은 어떻게 부도가 날지 안 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정말로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아무런 기쁨이 없었는데 그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뭐가 임해요? 기쁨이 임한 거예요. 상황은 정말로 절망이지만 그 속에서 뭘 느꼈어요?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이 예수님하고 아까 그 전자의 예수님이 똑같겠어요? 다른 거죠. 다르다고요. 예. 사복음서의 이 저자들이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 있지만 왜 사복음서가 나오느냐? 이 사복음서마다 그 복음서를 읽는 독자들의 상황이 다 다른 거예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상황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마태복음은요. 순서는 우리 앞에 맨 처음에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인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쓰였고 예, 그 다음에 학자들마다 좀 틀리긴 해요. 마태가 먼저 쓰였다, 누가가 먼저 쓰였다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어떤 분은 마태와 누가는 다른 곳에서 이게 동시에 쓰였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핵심은 아무튼 대부분의 요즘 말씀하시는 그 이론들은 마가가 제일 먼저 쓰여졌고
마태가 쓰여졌는데 이거는 분명해요. 뭐가 분명하냐? 마태는요, 여러분 마태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 유대인이죠? 예,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마태는요, 어디서 그 주 활동 무대가 어디냐면, 어딜까요? 팔레스타인, 예, 유대 땅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 마태는 그 복음을 누구를 위해서 썼느냐? 유대교의 배경을 가지고 이 유대 땅에서 살고 있는 이 팔레스타인, 이 유대 공동체에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유대인들. 예. 그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는 누군가를 지금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를.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의 삶을 꽉 잡고 있는 이 종교 사상. 그건 뭐죠?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이들은 모든 삶이 율법을 떠날 수 없고, 그러니까 율법이 하나님이야, 거의. 그러니까 그런 아까 담임 목사님 너무나 좋은 거예요. 우리 고기를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내 입맛에 고기 맛이 있으니까요. 아무리 내가 예수님을 보려고 해도 뭐가 생각나? 자꾸 율법이 생각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을 것 같아. 예. 그래서 모세는 그거를 어떻게 깨냐? 예. 그런 유대인들의 이 입맛을 어떻게 바꾸느냐?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마태복음의 독특성이에요, 독특성.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마태는요, 철저히 구약적인 배경을 끌고 가요. 그래서 마태가 말하는 핵심은 율법의 완성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 그걸 갖고 마태복음을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요, 크게 이 다섯 개의 예수님의 이 설교가 나와요. 다섯 개의. 이 다섯 개의 예수님의 설교를 곳곳에 배치해 놓고 그 큰 사건 속에서 일어난 기적 같은 것들을 이렇게 껴넣으면서 그 다섯 개의 예수님의 설교를 통해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율법과 관련 속에서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이런 거예요. 성경을 보면서 또 왜 다섯 개의 설교냐? 유대인들에게서 이 펜타투크라고 해요. 다섯 개. 펜타. 펜타는 너무나 중요해. 그 숫자는. 왜 중요할까요? 뭐 때문에? 여러분, 상식적으로. 모세, 뭐죠? 오경 때문에, 오경 때문에. 예. 모세 오경이 뭐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다섯 개의 하나님의 이 설교. 예. 이게 너무나 그들 속에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섯 개를 이제 뭘 가지고? 예수님의 이 다섯 편의 설교요. 5장부터 7장 산상수훈, 그 다음에 10장에 나오는 말씀, 13장 예수님의 비유 설교죠. 18장 제자들에 관한 설교, 23장부터 25장 이 말세에 대한 이 설교, 이 다섯 개의 설교를 가지고 이 모세오경을 비교하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세오경의 완성이고, 예, 하나님의 구약 율법의 완성이라는 걸 논증해야 하는 게 마태오경이에요, 마태오경. 그러면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마가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마가가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예,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예. 유대인인데 이 마가가 나중에는 예, 사도행전에 보면 그 바울하고 이게 갈등이 생겨가지고 헤어지지만 결국에는 마가가 다시 이 바울에게 붙어서 같이 예, 선교를 해요. 그러면서 말년에는 로마에 아마 이 마가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마가복음의 독자는 학자들에 따라서 그 로마에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본토 유대인 말고 이제 2세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마가복음도 그런 유대인, 그러니까 2세 예, 헬라화된 그런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누구신가에 대해서 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이 마가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면서요. 아마도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이제 바울이, 그 당시 항상 바울이 쫓아다니면서 이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이 바울이 순교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교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건과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으셨는지에 대한 기록이 있어야지 그걸 갖고 전도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가가 아마도 그거를 뭐 급하게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그거를 빨리 기록을 해서 또 선교에 써야 되니까 제일 여러분 그 복음서 중에 제일 짧은 복음서가 뭐죠? 마가복음이에요. 16장. 예. 그래서 마가는 군더더기가 없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마가복음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거. 그래서 마가복음은 되게 이 그 예수님의 특별히 이 기적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지 예, 그 행적에 대해서 아주 빠르게 그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예. 마가복음이 흘러가요. 그게 마가복음이에요. 마가복음. 자, 그럼 누가복음은요? 누가복음은 성경 유일하게 이방인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예,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그 한국에 있잖아요. 그 미국 사람이 와 가지고 한국의 역사를 공부하고 이 한국의 이 이에 그러니까 율곡 예, 율곡에 대해서 예, 공부하고 그 율곡이 이런 이런 사람이다라고 미국 사람이 예, 쓴 것과 같이 오늘 이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이 누가가 그 유대인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누구를 위해서 자기와 같은 이방인들에게 예, 설명해주고 예수님을 그려주는 게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는요 자세해요. 왜냐하면 이방인이니까 잘 모르잖아요. 유대의 배경도 잘 모르고 또 예수가 어떤 분이었는지 그 뿌리도 잘 모르고 하니까 어때요? 많은 자료들을 동원을 해요. 동원을 해서 그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혀 모르고 유대교의 배경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걸 소개를 해주려니까 이 이방인들, 그 사람들은 어때요? 쉽게 이걸 믿을 수 있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는 특별히 이 제국의 역사, 로마라는 그 당시 이 세계사 속에서 그 세계사의 역사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을 했고 죽었고 그리고 부활했고 승천했고 이 모든 과정을 예, 다 아울러서 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예.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한은요 끝까지 예, 순교하지 않고 예, 살아남아서세요. 그래서 이 요한은 특별히 그게 이게 고마운 거예요. 하나님 참 이게 하나님의 섭리인 것 같아요. 요한이 남아 있으니까 이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실 건지에 대한 그 환상, 그 메시지를 요한에게 주시잖아요. 저도 요한인데, 예, 그 요한에게 주시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래요. 자기가요 참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을 써놓고요 뒷장에 가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제자 그 누군지 얘기도 안 해. 자기면서 하여튼 이 요한은 욕심이 많은 사람인 것 같아. 예. 저도 좀 욕심이 많은 것 같아. 저희 아버님이 이 그 전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 이름을 따가지고 아버님이 이름을 지으셨다고 하시더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이 요한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본질적인 이 의미, 그러니까 본질 예수님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그 일곱 가지 표적이 있어요. 표적. 기적이지만 특히 기적 중에서도 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더 보여주는 이 일곱 가지 표적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해석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그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요한복음.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면 여러분 그냥 복음서를요.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런 각각의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특징. 예. 그래서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복음서를 보면은요. 복음서가 더 특별하게 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그 이방인이 이방인의 입장에서 누가복음을 쓰니까 그래서 특별히 뭐가 나오느냐면 자, 그 이 당시 여러분 이 복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러니까 기쁜 소식 우리는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 자체가요. 그 유앙겔리온이란 말 들어보셨죠? 예, 이게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라는 이 단어예요. 단어. 그런데 우리는 복음하면 이제 완전 기독교가 됐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요. 이방인들 세계에서는요. 예수님에 대한 그 단어가 아니었어요. 예. 무슨 말이냐? 이 유앙겔리온은 기쁜 소식인데 이 기쁜 소식이 예수님에 대한 기쁜 소식이 아니었고 이방인 사회에서의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소식은요. 이런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승전보를 알려준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이에요.
로마 황제의 아들이 탄생했어요. 대가 끊기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이게 복음. 그래서 이 유앙겔리온은 원래 전쟁에서 이 승리의 소식, 예, 이게 기쁜 소식, 예, 그게 복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방인들에게서 이 복음이란 단어는요, 딱 복음 했을 때 이게 예수님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런 승리의 소식, 기쁜 소식, 예, 그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 사람들은요, 이 복음, 복음을요, the gospel 그러지 않았어요. 무슨 소리냐? 원래 복음요, gospel 쓰였어요. 그러니까 항상 복수형으로 쓰셨어요. 왜? 기쁜 소식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뭐가 복음이냐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이제 저천국에 올라가셔서 모든 사망권세를 이기셔서 오늘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뭘 세우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운 나라에 바로 당신을,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제자들을 그날의 백성들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쁜 소식이냐고요. 그래서 이 복음이란 단어를 어떤 복음을요? 하나님의 승리의 소식으로 이 사도들이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 유앙겔리온.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복음이라고 단어를 들을 때요. 복음에서 이게 빠져버리면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은.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 구원 사건. 예. 이 구원 사건의 소식. 예.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 예. 그리고 집사님들 이거 안 적으셔도 돼요. 이거 진짜 뭐 다니면 제가 저도 알고요. 오늘은요, 이렇게 한번 편안하게 이렇게 한 시간 반 동안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듣고 간다 생각하시고요. 그래서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들으세요. 예. 편하게 들으시고. 그리고도 뭐 자료가 필요하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이거 다 보내드릴 테니까. 메일로 보내드리고. 예, 다 보내드릴 테니까 그냥 오늘은요 그냥 아 이런 거구나, 예, 머릿속에 그냥 넣으세요 그냥, 예, 그렇게 하세요. 예, 그래도 꼭 적으신 분들 있죠. 예,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구원 사건에 대한 좋은 소식이에요. 구원 사건. 그러면 도대체 구원 사건이 뭐냐고요? 구원 사건이. 구원 사건이 뭐죠?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거예요. 그거 두 가지. 그러니까 구원사건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신약성경을 통틀어서 이 두 가지요. 죽음과 부활이 빠지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사도들의 복음 속에서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예.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지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복음. 핵심이 복음이고요. 그래서 보세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요. 이 구원 사건을 하나의 그림 같은 하나의 단어로 표현해 준 게 있어요. 성경에. 성경에. 이건 예수님이 직접 이 단어를 쓰셨어요. 우리는 구원 사건이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이미 이제 죽었다가 부활해서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구원을 이루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예수님은 이 구원 사건을 설명함에 있어서 이 단어를 쓰고 계신 거예요.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 그냥 생각해 뭐 뭘 것 같으세요? 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복음서에서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 단어 하나를 찾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이해하려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것도요. 제가 아까 왜 마태, 마가, 누가 이걸 다 일일이 설명을 드리면 이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라고 나오기도 하고 성경에 보면 또 다른 단어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천국, 그렇죠? 하늘나라가 있단 말이에요. 하늘나라. 하늘나라. 근데 이 단어는 누가 쓰느냐? 누가 써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요. 왜 보세요? 왜 하늘나라냐? 근데 하늘나라 누가 썼냐면 마태가 하늘나라 쓰거든요. 근데 하늘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은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하늘나라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이런 거예요. 보세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첫
처음 선포했던 말씀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근데 마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뭐라고 3장 2절. 마태복음 3장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 마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거를 마가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1장 15절 같이 읽어볼게요.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예. 여긴 또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누가는요? 누가는 4장 43절 보니까 같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늘나라요? 예.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여러분, 마가하고 누가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근데 마태는 천국이에요.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복음서들의 독특성이에요. 이걸 이해하면 이제 복음서들이요. 아, 이럴 때는 이런 이유 때문에 예, 이런 복음서의 기술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복음서를 보면 막 틀리고 막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은 성경을 읽긴 읽었는데 삐딱하게 읽는 사람은 그런 거고 성경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 성경이 잘못됐고 성경에는 오류가 있고 예, 그냥 그렇게 막 따지고 들어오거든요. 예. 이게 또 하나님이 다 성령의 영감을 썼으면 다 똑같아야지 왜 또 다르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거예요. 왜 천국 왜 하나님의 나라냐. 여러분들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 거 보세요. 원래 하나님의 이름은 뭐죠? 야훼예요. 예, 여호와예요. 여호와. 여호와. 근데 왜 또 이것도 왜 어디서 여호와라고 하고 또 어디서 야훼라고 하냐면 그 히브리어의 한때 히브리어는요 이 글자는 있는데 발음을 하는데 모음을 표시를 안 한 거예요. 모음을. 모음을 표시를 안 하고 자음만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전되면서 그 발음을 어떻게 해요? 알아왔는데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어느 순간인가 이 나라가 자꾸 망했잖아요. 예. 바벨론한테 망하고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나라를 빼앗기다 보니까 당연히 뭘 잃어버릴까요? 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단어는 적힌 이걸 어떻게 읽는지를 몰라.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예 그러다가 예 그래서 이걸 야훼라고 하다 여호와라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런데 하여튼 여호와 야훼 예 그렇게 뭐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얘기도 하지만 근데 핵심은 근데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대요 안 부른대요 안 불러요. 그러니까 글자는 야훼야. 그런데 그거를 뭐라고 했냐면 감히 그거를 발음할 수 없다가 아주 다른 그 우리의 그냥 하나의 약식의 이름을 갖다 만든 게 뭐예요? 아도나이. 예. 이런 단어들. 예.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었던 사람들이죠. 마찬가지로 함부로 하나님이란 말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마태가. 마태는 믿음으로 부를 수 있지만 그 이 마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유대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란 단어를 안 쓰고 뭘 쓰는 거예요? 하늘. 하늘나라. 예. 그래서 하늘나라, 천국인 거예요, 천국. 예. 이해되셨죠? 하지만 뭐 이방인, 로마, 뭐 마가도 유태인이지만, 어떻게 해요? 그, 이세들에게. 예? 이세들에게 하니까 그, 뭐예요? 헬라 문화 속에서 산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부방이 없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이방인, 누가는 뭐 더하죠?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 예,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 백그라운드 속에서 자 보세요.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처음으로 선포하신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도대체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 말하냐고. 뭘. 우리가 그거를 이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그랬어요. 예.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 복음서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예수라는 한 이 배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뭐예요? 복음서예요. 복음서. 이게 무슨 말이냐. 얘들아 짜자잔 이제 너희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펼쳐질 거야. 하나님 나라가 뭔지 보여줄 거야. 가까이 왔어. 이제 내가 보여준다. 이제 시작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하신 게 뭐예요? 처음으로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 하셨던 일이 뭐였죠? 가르치셨을 뿐만 아니라 뭘 하시죠? 귀신 들린 자, 병든 자,
뒤를 어떻게 해요? 고치시는 거예요. 고치시는 거예요. 평생을 귀신에 갇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귀신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에게 뭘 줘요? 해방을 주죠. 자유를 주는 거예요. 예. 항상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리며 살면서 항상 이 땅에서 그 떡을 바라고 고기를 바라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뭘 보여주세요? 먹는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이 뭔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한 가지. 오늘 본문이었죠? 아, 헷갈립니다. 어제 본문이었나? 아, 어제 본문. 아, 어제 본문이에요. 어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셔가지고 그 18년 동안, 예, 그 여인을 고쳐주시는데 그 날이 언제였어요? 안식일. 안식일 날 그 여인을 고쳐주니까 회당장이 뭐라고 말해요? 예, 네, 뭐라고? 아니, 왜 안식일 날 왜 병 고쳐주냐고. 예. 네. 그랬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 네? 예. 네. 그쵸. 쉽게 말해가지고, 너희, 니가 키우는 그 집 개가 말이야. 애완견이 말이야. 예? 지금 저기 또랑에 깔려가지고 막 죽어가고 있단 말이야. 예? 지금 죽음 가운데 갇혀있단 말이야. 근데 그걸 보고 너 가만히 있을 거야? 그냥 죽어라. 그러고 가겠니? 뭘 줘야 돼요? 생명을 줘야죠.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생명을 모르고 이 율법이라는 형식 속에서 갇혀 사는 이 유대인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진정한 안식이 뭔지, 진정한 생명이 뭔지, 그 율법으로부터의 해방, 구원. 예. 그거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안식일날 병자를 고쳐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꼭 안식일날 고치세요. 이상하지 않으세요? 꼭 안식일날 고치신다고. 왜? 그 유방인들의 이, 유대인들의 이 갇혀있는 이 율법의 틀에서부터 율법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율법은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랑의 증표인데 오히려 그 율법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뭔지 그 구원을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안식일날 병을 고치는 퍼포먼스예요. 퍼포먼스. 이게 뭐냐? 그래서 주님이 또 묘한 말을 하세요. 뭐라고? 그래서 자 보세요. 맨 처음에는 천국이 너에게 가까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좀 지나가면 뭐 그 11장이라든가 그런 누가복음 들어오면 이런 말씀도 하세요. 예수님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대요? 너희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는 너희 가운데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언제는 가까이 왔다 그리고 너희 가운데 있다.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지금 너희 가운데서 예수님이 뭐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지역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통치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예. 통치의 개념.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느냐.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되면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가 열리는 거예요. 그런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지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죽고 나서 영원까지. 그게 뭐예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 예. 그리고 그거를 표현해 주는 한 가지 단어가 이 영생이죠. 영생.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단어의 핵심은요. 율법사들이 가지고 항상 묻는 게 그거였어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예, 그 사람들은 영생의 개념은 항상 뭐예요? 죽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적인 개념의 영생.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영생은 그런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주님은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요, 이미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있다. 예. 영생은 그런 시간과 장소의 개념이 아니고 영생은 뭐라는 거예요?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있고 없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영생을 누릴 수 있고 풍요로운 하나님의 자원을 누릴 수 있고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요, 이 누가복음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뭐 영생이란 개념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는 개념 더더욱 없어요. 그들의 삶 속에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물론 하나님의 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는 안 나와요. 하지만 그들 머릿속에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모세경을 배웠고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를 읽었고 뭐가 있었냐면요. 자신들의 왕은 누구예요? 자신의 역사 속에서 아는 거예요. 항상 사람이 왕일 때는 힘들어서.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누구죠? 하나님이 왕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왕. 너희들은 나의 백성.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 하면 아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지배를 받는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그림이 딱 있는. 근데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은 그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누가라고 생각해. 이 개념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냐. 어떻게 구원을 보여. 어떻게 이 구원의 그림을 보여주냐. 그래서 누가복음에는요. 다른 그 복음서와 다르게 비유들이 많아요. 비유들. 비유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독특한 비유들. 예.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하나님의 나라와 이 복음, 구원, 예.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예.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을 오늘날 우리 이 시대 속에서 누릴 수 있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구원의 현재적인 개념, 이걸 하나의 드라마 같이 보여주는 그게 뭐냐? 그게 뭘까요? 비유 중에. 여러분, 누가 보기에 나온 비유 중에 어떤 비유가 그런 비유일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무슨, 누가 보면 어떤 비유들이 나오던가요? 지금까지 큐티하면서 어떤 비유들을 봤어요? 뭐 아까 뭐 겨자씨 비유도 나왔고 오늘 뭐 그쵸 무화과 나무 비유도 봤고 또 뭐가 있었나요? 예 네. 탕자의 비유가 나올 거죠 이제 예 네. 답을 말씀하셨는데 예 네. 누가 보면 가장 하이라이트 비유는요 이거예요 15장 11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 돌아온 탕자의 비유예요 돌아온 탕자의 비유 예 네. 돌아온 탕자의 비유 그러니까 뭐냐면은요 보세요 이게 누구의 모습인가? 아주 부자 아버지가 있었잖아요. 부자 아버지가. 예. 그리고 아들 두 놈이 있었어요. 근데 작은 아들이 뭐라는 거야?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줄 분깃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달라는 거죠, 나. 그거 달라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에는 내가 그걸 가지면 어떨 줄 알았어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내가 그거 가지고 살면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버지 주시죠. 예. 그래서 그거 가지고 먼 타국으로 가요. 이것도 보세요. 타국. 예.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다른 타국. 하나님의 통치가 뻗치지 않은 그런 타국. 타국을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뭐 하려고 한 거예요? 그 분깃을 가지고 누가 왕 노릇 하려는 거예요? 예, 내가 왕 노릇 하려는 거예요. 내가 왕 노릇. 그래서 그 하나님의 분깃, 이걸 내재적인 자원, 신학적으로는 이 내재적인 자원,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것, 예, 이 내재적인 자원을 가지고 살면 떵떵거리고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여기 문제가 있죠.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원에는 이 단어, 이게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그게 영원해요? 한계가 있어. 결핍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핍. 결핍. 그래서 그 결핍이 결국 뭘 만들어요? 가난을 만들고, 고난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갈등을 만들고, 전쟁을 만들고, 분쟁을 만들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그래가지고 뭐를 잃어요? 자유를 잃어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요? 어느 집엔가? 예. 머슴으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뭘 해요? 아주 치욕스러운 일을 하죠. 유대인들에게서 이 일은요. 엄청난 치욕인 거예요. 뭐? 돼지를 치운다는 거예요. 돼지. 돼지. 유대인들은 돼지를 상종 안 하죠. 예. 먹어서도 안 되고. 그런데 더 나라고 떨어져요. 그건 뭐냐면 돼지를 치다가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뭘 먹어요?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 그러니까 이거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 이런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아담의 실존. 하나님께서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근데 하나 선악과 좀 주세요. 왜?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요. 그래서 뭘 따먹어요? 선악과를 따먹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알았어? 결핍이 없을 줄 알았어. 고통이 없을 줄 알았어. 갈등이 없을 줄 알았어. 근데 제일 먼저 누가 갈등이 생겨요? 하와하고 갈등이 생기죠. 예. 인간관계가 틀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뭐가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오죠. 예. 병이 찾아오죠. 심지어 죽음이 찾아오죠. 예. 이게 무슨 모습이에요? 이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구원이 들어오죠. 어떻게? 탕자가 어떻게 해요? 뭘 해요? 어떻게 하죠? 돌이키죠. 돌아서는 거예요. 그래요. 이게 뭐예요? 메타노이야. 이게 뭐예요? 회개죠. 회개. 예. 회개는요. 돌아서요. 돌아만 서요? 아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를 향해서?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가는 거예요. 아버지 품으로.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시죠? 탕자 비유에서 머리를 어긋나게 안고서 아들아 잘 돌아왔다. 너 왜 싸가지가 그래가지고 그거 봐. 내 아마도 막 이러세요? 아니죠.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품에 안으시는 거예요. 품에 안길 때 아들은 뭐라 생각해요? 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종으로 살아야지. 아들은 무슨 아들이냐? 종이었어요? 아니요. 아버지가 뭘 빼줘요? 금가락지를 빼주는 거예요. 그거를 끝나나요? 뭘 해줘요? 잔치를 베풀어주는 거예요. 잔치를.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의 이 끝없음을 그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예. 이게 뭐냐?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 이게 구원. 내재적인 자원으로 항상 결핍해 살던 그 아들에게 무한한 하나님의 자원을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주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게 돌아온 탕자예요. 탕자. 이럴 수 있죠. 아이, 그건 이야기 아니에요. 아이, 그거는 그냥 비유잖아요. 누가도 그걸 알았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딱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돌아온 탕자가 누구냐. 그러면서 실질적인 간증을 이제 보여줘요. 그게 누굴까? 누가 보면서 나오는? 삭개오예요, 삭개오. 삭개오.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누가복음 19장. 자, 1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절, 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돌아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세리예요? 세리 장이에요. 국세청장이에요. 청장. 예. 장이에요. 거기다가 또한 부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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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에게는 결핍이 있었어요. 결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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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절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보고자 하니 키가 어떻게 해요?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뭘 할 수 없어요.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상해. 우리가요. 사교가 무조건 옛날에 그 난쟁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도 키 작은 사람 많잖아요. 요즘 저도요. 요즘 막 이게 청년들에 비하면 키 작아요. 작거든요. 예. 네. 그래가지고 삭개오는 하여튼 예수님 보려고 이렇게 나무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키가 작아서 나무에 올라가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왜 나무에 올라갈까요? 사람이 많아. 물론 많으니까. 근데 보고는 쉽고. 그러면 사람이 많으면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아요? 왜 못 보죠? 어떤 결핍이 있죠? 사람과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가장 고독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예, 이 사람은 누구예요? 삭개오예요. 이 사람은 철저히 만문이즘 물질에 사로잡혀있던 사람이에요. 사람과의 관계가 없다 보니까 어쩌면 이것이 나의 구주다 생각하고 이것만 바라보고 살았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모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에게 있을 큰 결핍은 뭐예요? 사람이 그 사람과 함께 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 피하는 거예요. 그런 결핍. 결핍. 어쩌면 인생에서는 그는 마음속에서는 어쩌면 돼지 주염류를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존재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생각지 않았던 누가 찾아와요?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세요? 누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예요. 또 내려와라. 어? 또 지금 뭐하고 있니 거기서? 어? 어떻게 해요? 내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내려가죠. 내려가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세리, 죄인들의 집 가서 밥안 먹어요. 예. 죄인들과 어울릴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그 집에 갔다는 거는 마치 타국으로 아버지 재산 가지고 홀랑 다 까먹고 아들이 돌아왔는데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안아주시고 금가락지 빼주시고 잔치 벌어주신 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 삭개오를 품으시고 예. 함께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오늘 이 삭개오의 구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죠?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자, 6절 보니까, 자, 급히 내려와 어떻게 즐거워하며, 그쵸? 이 기쁨이네요. 영접하거는,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무슬람이 수군 거리 이를 때 저가 뭐예요?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큰아들의 모습이었죠. 아버지! 어떻게 이 작은아들, 어떻게 해요? 내 쳐야지! 아니, 나한테는 아무것도 안 주고, 이 아들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게 바로 유대인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맞아주시니까 보세요. 구원이 어떻게 임하나.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의 소유의 이제 절반을 떼가지고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내가 누군가에게 그 이제 한번 쉽게 등쳐먹는 일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는 거예요? 네 배나. 이 소리는 뭐냐? 앞으로는요 그 일을 안 하겠다는 소리예요. 세리가였으니 이 당시 세리는요 로마에서 얼마를 떼내라 얼마를 받아라면 그거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능력만큼 거기다가 배로 증세를 할수 있지만 자기가 돈을 모을 수가 있는 삶이었어. 근데 자기가 그거를 하지 않겠다는 거는 지금 여기서 남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 말은요, 아예 세리 이제 포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절반이 필요한 거예요, 절반. 자기도 먹고 살아야죠. 어떤 사람은 왜 절반이냐? 다 팔아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거는 절반이 아니라 다 포기한 거예요, 다 포기한 거예요. 예.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전에는 내가 이 물질을 사로잡혀가지고 이 물질을 놓지 못하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 잔치를 맛보니까 어떻게 돼요? 거기로부터 자유함이 생긴 거예요. 예, 구원을 경험한 거예요. 구원. 근데 이 반대되는 모습이 바로 부자 관원이에요. 부자 관원. 근데 부자 관원은 보세요. 이 사람 어떤 모습이었는지 바로 18장 바로 앞에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날 부자 관원이 찾아와요. 18장 18절을 보세요. 자, 관리라고 했으니까 아마도 바리새인 내지는 사두개인 내지는 아마 공회원일 거예요. 예,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던 질문도 이거였어요.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자, 뭘 얻다고? 영생.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 이 영생. 그러니까 이 영생에 대한 관념이 있는 거예요. 그걸 묻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어떻게 했다고요? 지킨 것도 어떻게 지켜? 다 지켰나이다. 이게 의라는 거예요. 이 의, 유대인들의 의. 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내가 다 하는 거예요. 내가 다. 예, 그걸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영생을 이거는요 지금 이 부자 관원은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그런 모습으로 나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자, 주님은 정확하게 이 사람이 뭐에 사로잡힌 나를 봤어요. 그게 뭘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건 다시 말하면, 내가 아직까지도 뭔가 사로잡힌 게 있다는 거예요. 사로잡혀 있는 거. 이순이 뭐라는 거예요? 내게 있는 그 재물, 예, 그 물질. 그거를 어떻게 하래요? 다 팔아. 어떻게 하래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나를 어떻게 알아? 따르라 그랬어요. 자, 그랬을 때, 이 반응. 삭개오는 이 주님의 반응이 어떻게 한 거예요? 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잘 이해하세요? 요번에도 어디였죠? 거기가. 참 죄송한 얘기고, 참 너무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러니까 성경을 잘 해석해야 돼요.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그러니까 여러분, 잘 교육을 받아요. 요번에 어떤 이상한 목사님이 그애 죽인 사건 있었잖아요. 그것도 그냥 사건이 아니라, 40에 감한 배. 성경에 있으니까
40대를 때린 것도 아니고 39대를 때렸다는 거예요. 왜? 부활할 것을 믿고. 걔가 예수님이에요? 예. 아니, 그러니까 성경을요, 어떻게 그렇게 해석을 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다 팔아 그럴 때도, 목사님, 다 팔아. 근데 삭개오는 다 팔지 않았는데요? 근데 지금 다 팔려고 한 건 삭개오한테 예수님이 다 팔려고 하셨어요? 삭개오는 아니었어요. 예. 그렇지만 삭개오는 그 부활을 예수님의 그, 뭐요, 영생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그걸 다 팔 수 있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정확하게 이 주님은 이 사람의 문제를 간파하고 그거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뭐야. 네 재물 거 다 팔아라. 삭개오였으면 다 팔았을 거예요. 그쵸? 예. 근데 이 부자관의 문제는 뭐예요? 그 다음 반응이 너무나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잖아요. 23절 보세요. 그 사람이 뭐래요? 큰 부자이므로. 왜 누가는 이걸 기록해 놓을까요?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심히 근심하더라. 이 사람에게는요, 구원이 없었어요. 만몬이라는 이것이 이 사람을 꽉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예. 꽉 사로잡고, 아니, 구원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 영생은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예, 그 하나님이 전부이신 그 하나님, 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으면, 저도 돈 좋아요. 돈 포기할 수 없어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보세요. 그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삭개오는 기뻤잖아요. 아무도 그에게 이름 불러주지 않았고요. 아무도 그에게 다가오지 않았고요. 아무도 그를 정말 안아주지 않았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그거를 경험하니까 뭘 포기할 수 있어요? 그거를 맛보니까 영생을 맛보며 뭐요? 주 안에 살리라며 주 안에 살리라. 맛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그걸 맛보지는 못했으니까 못 포기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막 그 내가 아 이거 포기해야 돼 이거 내려놔야 돼 내려놔 내려야 돼 그거는요 바로 바리새인들의 의나 똑같은 거예요. 내려놓으려면은요 맛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려놓고 그래야 할 때 내려놓고도 기쁨이 있고 예.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 눈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을 보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큐티가 그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이 영생을 맛보기 위해서 내 눈이 열리고 뭐죠? 눈이 번쩍? 귀가 쫑긋? 지금 할 시간이 아직 아니구나. 얼마나 우리 애들이 좋아하는지 그거? 네. 그런 게 있대요. 네. 사막 유치원이라고. 여러분, 그걸 경험하는 게 큐티예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아침마다.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맛보면은요, 내가 빨리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고. 예. 네. 오늘 또 저쪽에 청년부들 오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청년, 저도 그걸 더 빨리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예. 네.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냐면요,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하면 뭘 생각해?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면 우리가 천국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는 이 이방인 독자들에게 이 독자들의 삶이 지금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예, 너무나 힘들어. 왜 힘들었느냐? 시간 가게 빨리 넘어갈게요. 왜 힘들었느냐? 자, 상황. 이게요. 지금 이 누가복음이 한 62년에서 63년, 5년 그 어간에 쓰여졌다고 해요. 했는데 뭐냐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자, 이게 누가복음이 쓰여진 연대 대충 쭉 올라가니까 여기가 한 60에서 65년 이 어간이에요. 그래서 썼다. 이게 옛날 그 연대는 정확하게 우리가 그때가 살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학자들 했던 62년에 쓰여졌다고 하고 60년에 쓰여졌다고 하고 그럼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오차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누가복음이 쓰여졌을 때가 대충 같은 60에서 65년 이 어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어간이 뭐에 걸쳐 있느냐 그걸 봐야 되는데 세계사 속에서 뭐냐면 여기 보니까 여기 네로스 레인 이렇게 돼 있어요. 네로스 레인. 네로가 통치했던 시기가 54년에서 68년도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이 누가복음이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걸까? 네로가 뭐 한 줄 아시죠?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박해.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서 치욕하게 박해를 했단 말이에요, 박해. 예. 그러면 그 박해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 누가복음 1장을 같이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장에 보면 누가복음을 쓴 목적이 누가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가 있냐면 누가복음 1장 우리 1절부터 자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꾼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젖을 알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 자. 이 말이 뭐냐면요.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이 이루어진 사실이 뭘까요? 구원 사건인 거예요. 구원 사건. 하나님 나라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 사건. 예, 성취된 사건이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 이 성취된 사건에 대해서 처음부터 목격자들이 있었고 또 말씀에 일꾼된 이 사도들이요. 제자들이 이미 전해준 그대로 그거를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저술된 예, 저술들이 많았다는 거죠. 예. 그랬는데 이제 보세요. 3절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무슨 말인데 그것들을 다 조사했다는 거죠. 다 읽어봤다는 거죠. 다 찾아봤다는 거죠. 누가? 누가? 누가가? 예, 누가가? 예. 살핀 나도 자 이제 누구에게?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데오빌로가 누구냐? 이 각하한 거 보니까 로마의 어떤 분 총독 내지는 관원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수님들이 연구하려면 연구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당시도 책이 얼마나 비쌌는데요. 그 책들을 살려면 돈이 있었는데 누가 그걸 돈을 대줘요? 아마 데오빌로가 돈을 대주지 않았을까 그런 설명들을 하는 거예요. 후원자죠. 후원자. 후원자인가? 누가요? 후원자. 그런데 이 사람이 데오빌로가 어쨌든 예수님을 믿게 된 것 같아요. 이방인인데. 예.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조선 총독부에 지금 일제시대예요. 조선 총독부에 일본에 우리나라에 파견된 그런 총독이 있잖아요. 그 뭐 손영환 목사님 오늘 티켓도 팔았는데 무슨 손영환 목사님이든 주기철 목사님 누구든지 아무튼 목사님을 통해서 복음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됐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몰래 몰래 이 총독이요 다른 그 일본 관원들이 예? 그 신사 앞에 참배할 때 거기에 솔 빠져가지고 몰래 몰래 그렇게 신앙생활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들켜버렸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근데 총독이니까 뭐라고 꼰질리지도 못하고 이런 단어 써도 돼요? 같이 옛날 버릇이 나라고 그러겠네. 정선자를 그랬어. 예. 그걸 뭐라고 해야죠? 밀고를 할 수도, 밀고를 한 사람도 있겠다. 아무튼, 그런 상황 속에서 점점 그것이 막 발각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뭐가 되겠어요? 계속 믿어야 되나? 예. 혹시 예수가 정말 맞긴 맞아? 정말 구원자 맞아? 하면서, 뭐, 그런 회의, 의심, 뭐 그런 게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들죠. 들죠. 그러니까 누가가 어떡한 거예요? 내가 하는 얘기 잘 들어요. 내가 다시 한번 이걸 처음부터 내가 정확하게 예, 예수가 어떻게 태어났고 쓸 테니 그걸 한번 정확히 예, 한번 들어봐요 하면서 누가복음을 썼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말을 어떻게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이게 동그라미 치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요. 대충 알면요 흔들려요. 예. 대충 알면 흔들린다고요. 예. 그래서 신앙 강좌가 필요한 거고 분당 우리 교회에 이런 교육들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알아야 한다. 이제는 신앙이. 특별히 이 시대는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이단들이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도 요한계시록 한번 파본 적 있으세요? 예. 이단들은 판단 말이에요. 어려운 그런 예언서들을. 그리고 그걸 갖고 어떻게 해요? 와보라는 거 한번 논쟁해 보자는 거예요. 예. 그런 사람들 앞에서 성경 갖고 얘기 안 하면요. 기존 신자들은 다 넘어가고요. 할 말이 없는,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데오빌로에게 지금 그거 얘기해요. 내가 확실하게 지금 보여줄 테니까, 예. 확실하게 한번 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지금 누가 복음을 읽고 있는, 그러니까 이 서신이요. 데오빌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아마 데오빌로를 통해서 맨 처음에 헌정을 했겠죠. 그리고 이 서신을 분명히 그 당시 이방인들이죠. 로마나 그 헬라 시대, 그 헬라 지역에 있는 그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거라고요. 박해를 받으면서 이 믿음을 지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그 당시는요, 특별히 이 로마 황제를요, 신으로 섬기, 로마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또 한 가지. 아까 복음이, 복음 그랬을 때 이 단어 원래 기독교 단어가 아니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님, 주님 그러는데 물론 그 히브리의 예 아도나이 이것도 그냥 주님 그 아도나이를 주님 이렇게 번역을 해서 주님 이렇게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여호와 이걸 못 부르니까 그냥 주님 이렇게 부르는 거 아도나이 예 영어로 뭐 로드 예 이거 우리는 주 이렇게 번역했잖아요. 갖고 왔는데 원래 주라는 단어는요 유대에 있던 단어가 아니라 헬라에서 나온 단어예요. 주 누가 준 줄 아세요? 큐리어스. 큐리어스가 주어예요. 주요 주. 큐리어스가 누구예요? 황제예요. 황제. 예. 주라는 단어는 황제에만 붙이는 단어였어요. 황제. 전 세계를 통치하는 그 황제.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큐리어스. 그런데 이 크리스찬들은 그 큐리어스를 바꿔버린 거예요.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러니 로마 황제, 로마를 믿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박해를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로마 황제, 네로가 가만히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지금 내가 누가 황제인데? 누가 황제인데? 좀 제 옛날로 좀 이 개벽다기 같은 뭐 예수라는 크리스토스 뭐 이런 사람 나왔다고 해가지고 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잡아들이는 거죠. 씨를 말리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겠어요? 안 흔들리겠어요? 흔들리는 거예요. 장사를 하려고 해도 이 당시는 황제 숭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그러한 고기들을 갖다 떼어다가니 고기를 파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상 앞에 절한 거, 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예. 그런 걸 거부하니까 생계도 안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식구들한테 우리도 그렇잖아요. 다들 제사 지내는데 꼭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하면서 그걸 버틸려면 네 호적을 판다 하면서 막 그런 핍박이 있을 때 믿음이 웬만큼 강하지 않고서는 그냥 절해버리고 그냥 그래 그냥 그러니 이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그러니까 그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요? 대충 믿어서 그걸 이겨낼 수 있겠어요? 못 싸우죠. 그러니까 어떻게? 확실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게 누가 보면 거예요? 그게 누가 보고 이게 누가 보고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재미있는 게요. 그러니까 마태도 보세요.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데 그 강도가 틀려요. 잘 보세요. 마태복음에서는 이게 공간복음에서 이게 그 병행 구절이라고 하는데요. 그걸 자 마태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0장 37절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제자도에 관한 부분인데 마태는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를 누가는 어떻게 표현하나?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믿음을 지켜야 되냐 안 지켜야 되냐 그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이 똑같은 메시지를 전할 때 어떻게 전하느냐? 어떨 것 같아요? 강도가 조금 세질까요? 안 세질까요? 세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표현하나? 보세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부모와 뭐가 들어갔어요? 자, 마태인 처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요? 아내가요? 아우, 예수님 착착 믿어요. 우리 장사도 안 되고. 안식일날 지킨다고 그 장사도 안 하고 뭐해? 하면서 막, 예? 갈등이 생기겠죠? 예. 그러니까 뭐가? 처자가 나오는 거예요, 처자. 처자 나왔죠. 형제, 자매와 더욱이 이제 뭐가 들어가? 자기? 왜냐면 지금 사자굴에 넉댔다는 거예요. 네로가 예 그런 상황이니까 자기 목숨까지 뭐 하지 아니하면 미워하지 아니하면 좀 부정적이죠. 아까 누가는 사랑하지 아니하면 조금 이렇게 로맨틱해요. 예 근데 누가는 지금 상황이 급박해요. 죽어 떨어지고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들에게 지금 확실히 미워하지 아니하면 자 저기서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뭐라 단도직입적으로 그 사람들은 뭐가 안 된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며 예. 누구든지 자 38절에서는 그냥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이번엔 더 누구든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찬수 담임 목사든지 예? 저든지 하여튼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어떻게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요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어야 될 것 같아. 예, 마태복음보다도 예,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 아니에요? 예. 네. 오늘 시대가 정말로 얼마나 핍박 시대예요. 요즘 남자분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하여튼 더 힘들잖아요. 제대로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임원 되기가 힘든 시대며, 술자리며, 뭐며, 예. 하여튼 힘들어요. 그럴 때 오늘 이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이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예,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주시는 이 누가의 이 승리의 메시지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뒤에. 예. 근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 이게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지키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의 구조는요, 누가는요, 이렇게 되잖아요. 1장부터 2장까지는 그,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게 됐는지, 그 예수님의 유년기를 예,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이 유년기, 다른 복음서에는 이 유년기가 없죠. 예, 유년기가 없어요. 그쵸? 누가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은 남달랐다는 거예요. 그쵸? 예, 그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믿고 있는 예수가 이렇게 남달랐다. 예, 이런 분이다. 예, 유년기가 그런 거고요. 예, 예, 나왔다. 유년기. 그 다음에 3장부터 4장 13절은 그 예수님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한단 말이에요. 시작하기 전에 뭐 하시죠? 예, 사탄에게 시험 받으시고. 그런데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이거예요. 자, 여러분, 그 다른 그 복음서와 다르게 3장을 한번 보실래요? 3장. 누가복음 3장을 보면 이런 게 누가의 독특성이에요. 3장 거기 한번 보여드리려고. 3장 1절, 2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1절, 2절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작.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누가 통치하고 있는지 디베르 황제란 말이에요. 카이사 디베르가 로마의 황제일 때. 그리고 그 다음 본디오 빌라도가 뭐예요? 유대의 총독일 때. 예. 본디오 빌라도가 그러니까 유대, 그러니까 로마인으로서 이 유대를 집정하는 그 총독으로 파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보세요. 헤롯이 뭐예요?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어떻게 해요? 이두레와 드레보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이게 뭐냐면, 지금 그 당시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 그때 이 세계사가 어떠했느냐. 그리고 정치체제가 어떠했느냐. 그 부분을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이거를 설명해드리고 싶었어요. 뭐냐면 이거를 이해하려면 신구약 중간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상한 여기서 이상한 게 뭐냐면요. 아니 유대의 총독이 있는데 또 왕이 왕도요. 그냥 헤롯만 있는 게 아니라 무슨 왕이 몇 명이 있어요. 분봉왕 해가지고 뭐 헤롯, 빌립 막 많잖아요. 이런 게 조금 세계사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사를 기술하는 거하고 지금 누가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와 그 누가의 독자들의 차이예요.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헤롯이라고 해도 헤롯이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는 그렇잖아요. 바로 하면 이집트의 모든 왕은 다 바로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 바로예요? 아니죠. 그건 칭호죠. 칭호. 파라오라는 칭호죠. 예. 이름은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생략하고 그냥 바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라고. 마찬가지 헤롯도요. 헤롯 대왕 그럴 때 헤롯이 뭐냐면 헤롯 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 헤롯이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 헤롯. 여기 지금 헤롯은요. 첫 번째 헤롯이 아니에요. 그 아들 헤롯이에요. 아들 헤롯. 예. 그러니까 그런 이 계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이 생략되고 이 사람들은 그걸 다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 그냥 헤롯만 적어도 되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몰라. 예.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 당시 그러니까 유대 땅은요. 세 개의 영토로 나눠져 가지고 그 마치 도지사들 같이 그 로마에서요. 허락한 이 분봉 왕들이 있었어요. 도지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눠가지고 그렇게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그 세 개의 지역 중에서 특히 유대 지역 있잖아요. 유대 지역. 유대 지역에 세워놓은 이 분봉왕이 제대로 못했어. 로마 사람들 마음에 맞게끔 잘 통치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 분봉왕을 내리고 거기다 누구를 파견했냐면 로마 총독을 파견한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그게 본디오 빌라도였던 거예요. 빌라도. 빌라도. 이해되세요? 예. 그리고 나서 뒤에 가면 분명히 총독이 있는데 나중에 뒷장 23장, 24장 가면은 예수님이 빌라도가 아유 난 도저히 예수님한테서 죄를 못 발견하겠어. 그러니까 너희들 왕한테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신문 받아봐. 그래서 헤롯한테 신문을 받거든요. 그때 헤롯은 유대를 다스리는 헤롯이 아니고
저쪽 갈릴리. 예. 갈릴리하고 베니게라는 지역이 있었거든요. 좀 더 나중에 시간이 되면 보여드릴게요. 그쪽에 분봉왕. 그러니까 도지사, 우리나라 말하면. 그게 있었어요. 그게 바로 헤롯 안티파스라는, 예. 예. 헤롯의 아들이에요, 아들. 그 사람한테 이제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막 헤롯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대제사장이잖아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대제사장은요, 구약적인 배경에서는 두 명이 될 수 있어요? 두 명이 될 수 있어요? 제사장들 중에 한 명, 아론의 계열에. 예. 그 대제사장이 죽으면 다음 아론의 계열에서 대제사장이 또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한 명이에요. 근데 여기는 대제사장이 무슨 둘이나 되는 거예요. 둘이나. 이게 무슨, 왜 갑자기 대제사장이 둘이야? 왜냐면은요, 그, 이제, 이 유대의 역사 속에서요, 바벨론한테, 뭐야,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페르시아한테 망하고, 페르시아가 헬라, 알렉산더 대왕한테 망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좀 빨리 죽어요. 빨리 죽으면서 그 아들들이 서로 권력 투쟁이 일어났어요. 권력 투쟁이 일어나면서 그런 와중 속에서 이 프톨레미 왕조가 있고 셀루쿠스 왕조가 있는데요. 그냥 참고를 들으세요. 근데 이 유대는요. 항상 이러한 그 각축정에서요, 항상 그 피해 많은 그런, 어떻게, 붙지도 못하고, 그런 와중 속에서, 맨 처음에 이 프톨레미 왕조가, 예, 이 유대 땅을 정복했었는데, 이게 또 그 형제 세력인 이 셀루쿠스한테 망해요. 그러면서 셀루쿠스가 이 모든 그쪽 동방, 유대를 포함한 지역을 다스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프톨레미는 그 유대의 종교를 인정해줬어요. 제사장도 인정해주고 제사도 지내고 했는데 이 셀루쿠스는 완전히 이 유대를 헬라화시키겠다 해가지고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막 갖다 놓고 막 돼지를 갖다고 제사를 막 지내고 하면서 이 유대인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성전에서 막 행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하게 돼. 그러면서 제사장도요. 그 셀루쿠스 왕조가 마음대로 제사장을 막 갖다 세우는 거예요. 왜? 내가 제사장이라도 난 그걸 못 본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안 지내. 그러니까 어떡해요.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뽑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뭐가 나왔냐. 하시딤이라는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세력들이 나왔어요. 하시딤. 하시딤의 뜻이 뭐냐면 경건주의자예요. 여기에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바리새인. 예. 하나님 율법을 어기는 일은 난 도저히 할 수 없다 하면서 그 뿌리가 하시딤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 하시딤을 통해가지고 뭐가 일어나요. 독립투쟁이 당연히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이 셀루쿠스의 이러한 못 볼 꼴을 많이 보던 유대인들이 분노해가지고 혁명을 일으켜요. 유대인들이. 이게 마카비 혁명이라고 하는데 그 혁명을 통해서 잠깐 이제 유대인들이 독립을 하게 돼요. 예. 독립을 하면서 잠깐 이 유대인들의 자치적인 통치가 유대 땅에 일어나요. 그런데 참 세계 역사는 야속하잖아요. 이 로마가 부상을 하더니만 이 로마가 제국을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유대 땅에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면서 결국 유대가 로마한테 망하죠. 예. 망하면서 또 유대에 이 로마가 들어왔는데 그러면서 이 로마가 어떻게 종교는 인정하지만 대제사장을 세워놓으니까 또 어떻게 해요. 자기네 종교하면서 어떻게 해요.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누구를 가르치겠어요. 예. 대제사장을 예. 종교는 인정해주되 대제사장을 자기 편에 예. 로마 편에 사람으로 세우는 거예요. 아론 계열이 아닌 예. 그러면서 어떻게 제사장들이 막 늘어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두 명이. 그러니까 이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역사 속에서 이 누가복음이 흘러가는데 그 역사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방인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역사를 알아야 되니까 또. 그래서 개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장 14절부터 드디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되는데 예수님은 첫 번째 갈릴리부터 사역을 시작했어요. 갈릴리에서.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4장부터 9장까지 사역을 시작하시고 누가복음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이 여행이야기예요. 여행이야기. 9장 51절부터 18장 34절까지. 여기에 뭐가 여기에 다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 그리고 예수님의 이 하나님을 이 구원에 대한 예언, 예, 이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언, 이 모든 게 여기 다 들어있어요, 여기. 예. 그러니까 여행,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 길에서. 그래서 너희들이 좁은 길로 가야 된다. 이 모든 것들이 여행의 길을 가면서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18장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정말로 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면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제 예루살렘에 갔으니까 예루살렘에 누가 살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와 논쟁을 벌이겠죠. 네가 정말로 하나님의 메시아냐?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런 논쟁들이 이 18장 35절부터 21장 38절에 나와요. 그리고 나서 22장에서 24절에서 2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최후 만찬 하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기도 나오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는 데까지 이게 24장에서 끝나는 거예요. 자, 끝나는데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으냐면 요거까지 하고 제가 정리를 좀 마무리해서 이게 끝이니까 예. 그런데 누가가 또 다른 게 여러분 이거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누가복음은 24장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 신약성경에서요 가장 긴 성경이 누가복음 사도행전이에요. 원래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하나였어요. 하나라고요. 하나인데 이거를 이제 교회 역사 속에서 예, 편집을 하다가 어떻게 해요? 복음서로 묶는 과정 속에서 이거를 자른 거예요. 사도행전을 자른 거예요. 요한복음까지 왜? 공통적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모으다 보니까. 그래서 사도행전이 예, 요한복음 그 다음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 거예요. 원래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 그래서 사도행전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참 여기에 누가의 아주 그냥 이 명석한 이 확실한 의사 같아요. 의사 누가가 원래 의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논리적이고 그 당시에 의사지만 똑똑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이제 그걸 보여드리고 싶은 건데 그래서 마지막 요 22장에서 24절에서요 여기 순환과 부활에서요 그리고 상황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복음서에 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만 이거를 기억해놨어요. 누가만 그게 뭘까요? 누가에게만 이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요것만 말씀드리면 끝낼게요. 이게 뭘까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 승천이에요, 승천. 승천. 주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이 누가만 그걸 기록해놓고 있어요, 그거를. 왜 이거를 기록해놓을까요? 왜? 왜? 이들의 지금 믿음이 흔들리고 있어요. 누가복음의 독자들이 핍박 속에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이 믿는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성취하는 메시아. 그래서 지금 하늘나라 올라가셨고 너희들을 지켜보고 있는 바로 그분. 그리고 다시 오실 그 메시아. 예. 그분을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죠. 예. 그거를 누가는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한 가지 그 다른 복음서는 한 그 마지막에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다시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는 갈릴리로 시작해서 갈릴리로 끝나요. 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태복음에 부활하시고 나서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어떻게 해요? 보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직접 가세요. 마가복음도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가세요. 근데 누가복음에는 갈릴리가 빠져있어요. 누가복음에는 갈릴리가 빠져있다. 갈릴리로 갔다는 사관이 빠지고 예루살렘에서의 일만 남아있고 너희들이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약속한 때에 성령이 내려오실 거야. 예. 그리고서 끝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누가의 치밀함이 담겨있는 왜 갈릴리 이 사건이 빠져있을까? 이거는요. 이 그림을 봐야 돼. 이 그림을.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라고. 하나라고.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예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 복음이 확장되는 것을 보면요 맨 처음에는 주의 중심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리고 어디예요? 유대 그리고 어디? 사마리아 그리고 어디? 땅끝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떻게 이 예루살렘으로 집중이 되고 모이느냐를 맨 처음에는 어떻게 해요? 누가는 전 세계에서 그렇죠? 예, 그 전 세계에서 어디로? 갈릴리로 그리고 어디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어디로? 유대로 모이는 거예요. 갈릴리로 사마리아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교회가 생겨나서 사마리아로, 이방세계로, 로마에까지. 그래서 전체적인 구절 속에서 가장 핵심인 이 뼈대의 중심, 척추가 어디냐?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이 부분. 예. 그래서 이걸 보면, 야, 누가 진짜 천재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이 글을 쓸 때에 그러한 이 뼈대를 가지고 써내려가면서 독자들에게 이 부활과 승천과 이걸 통해서 지금 핍박받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예, 용기를 주고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만들고 예, 하는 이 누가. 뒤에 많이 있지만 제가 한 40분까지 한다고 해서 예, 이만큼 해도 지금 여러분께 누가복음의 큰 그림은 예, 보여드린 것 같아요. 누가는 누구예요? 하여튼 이방인이죠. 그래가지고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는요, 보세요. 이게 다른 거예요. 마태하고 마가 같은 경우에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를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바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유대인들은요, 물이 많이 모여있으면 무조건 바다예요. 호수가 됐건, 바다가 됐건. 그렇지만 이방인 누가는 어때요? 그건 바다가 아니죠. 왜? 이 사람은 지중해를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가는요, 호수라고 분명히 표현을 해요. 그렇죠? 예,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 성경에. 그래서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사랑받은 은사였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사랑을 받는 은사. 그러니까 바울이요, 참, 이 누가가 바울이 죽을 때까지, 예, 그 옆에서, 예, 돌봐줬었어요. 은사.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 누가는요, 바울이 두 번, 그러니까, 디모데후서가 바울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이거든요. 그때 끝까지 남아있었던 그한 사람. 누구냐? 누구냐? 누가? 예, 누가? 예, 누가? 누가? 여러 특징이 있죠. 여러 특징이 있고, 예, 특징이 있는데. 그래서, 유독, 요것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그, 누가복음은 이 구원에 관한 얘기가 많아요. 특별히 이 여자들의 구원, 여자들에 대한 배려, 또 돈에 대한 문제, 돈으로부터의 구원, 또 이방인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재밌지 않아요? 그,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유대인 다 도망갔어. 근데 누구만 와가지고 감사해요? 사마리아인. 선한 사마리아인도 마찬가지예요. 그 비유. 예. 누가 그 유대인들을 구원해줘요? 사마리아인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요, 천대받고 구원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구원을 누리는 이 구원. 구원. 그러니까 이 누가는 그거를 지금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쵸? 예. 여러 가지가 있고. 또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제자, 그럼 한 열두 제자만 생각하거든요? 아니요! 누가복음에 보면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70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70명의 제자. 그 70명의 제자들을 가서 전도여행 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남자만 있었나요? 아니요. 누가복음에 보면 여자 제자들이 나와요. 예. 그래서 사도행전까지 읽으면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요, 여러분, 분당 우리에게 제자 훈련 받으시는 분들만 제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제자예요. 그럼 우리 모두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거는 제자들만 지고 나는 십자가가 없는 복음을 원해. 예,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주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자.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까지 예, 나도록 하고요. 아무튼 그래서 내일 아직 3월달 우리가 누가복음이 흘러가거든요. 흘러가서 여러분 꼭 주님의 승천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승천을 고장만 보면 재미가 없어요. 지금부터 쭉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걸어가시면서 예, 어떻게 이 승천을 위해서 예, 그 구원을 보여주시고 예, 일을 하시는지를 여러분들이 직접 예, 그 주님과 함께 큐티를 하시면서 만나시면서 예, 승천을 보시는 날 예, 여러분 예, 박수를 치시고 예,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세요. 승천을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